작년에 이제 휴가 때 강정마을 가서 이렇게 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났네요. 네. 강정마을 가기 전에 저 광화문에서 미사하면서 제 성우 어머니께서 휴가든 어디든 하여튼 신부님 계시는 곳 어디서든 정말 아픈 사람들 위해서 꼭 기도하고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참 그게 기억이 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이제 다시 깨달아가고 우리의 원래 신앙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원래 첫 마음, 우리의 자리를 아는 것, 우리의 존재를 아는 것,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화문사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런 존재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젤마나 할머니, 한 말씀 하실래요? 아주 시원하게 한 말씀만 하세요. 짧게. 네,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안아줄래요? 그냥 인사말. 뭐라고 안 들려요? 인사만 올린다고요? 아, 예,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한 말씀 하세요. 아니, 앉으셔서 하셔도 돼요. 나이가 많으니까 늙어가지고 아주 몸이 좀안 좋아요. 이제 몸이 무거워서 많이 안 나오고 이래서 쉬니까 또 오늘 회장이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느새도 주님에 갔다 오느라고 몸이 무거워서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상담 기자님이 여기 와서 전화를 하니까로 또 와서 동창회 얘기가 될것 같아요. 상담 기자님이 여섯 사람을 강도를 보내세요. 이제 시장님이 같이 나와가지고 전에 대구에서 대관 앞에서 한번 같이 농성하거든요. 이제 저도 먹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결국은 저거 매우지 않게 아무튼 시장님이라고 그리고 얼마나 내가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장님이 이제 나오시면 각자가 김밥을 사다니고 저보고 고맙다고 전화 알려가지고 시장님이 저를 한번 데려나오고 있어서 떨어질 때 내가 우리 애들 계속 공원을 찾아가지고 공격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장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시장님이 이걸 이어서 너무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늙어서 누구에게 다 되지만 시장님하고 같이 동참하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네,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래야지 좋은 세상 보시죠. 그죠? 네. 조동환 바울입니다. 지금 이 세월호를 명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세월호 참사 이렇게 말하는데 참사라는 비참한 사고란 얘기거든요. 비참한 단순한 교통사고라면 왜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미사도 드리고 시위도 하고 농성을 하겠습니까? 이건 참사가 아니고요. 이건 학살입니다. 명백한 학살입니다. 제가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오면서 외국인을 하나 만났습니다. 얼굴이 하얀 동양인이 돼서 물어봤더니 어디서 왔느냐고, 일본에서 왔다고. 직업이 뭐냐는 게 변호사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영어 요청해서 저하고 얘기를 한 통안 했는데, 세월호는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It was not
accident, but massacre. 이것은 학살이다. 우리 일본인들도 와서 미국인도 와서 세월호에 빠져있는 바다에 습장기 배가 있는 사람을 구하려는데 이 나라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인 경찰이 못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세월호의 주인이 바로 국정원, 세월호의 실제 주인이 국정원이라는 게 다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한다면 세월호는 학살이라고 변명하게 말해야 되고 그게 두려우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지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리고 원천적인 선거 무효 소송에 해당하는 그런 선거 범죄를 해서 국민적 인처항이 고조될 그 당시에 바로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국민의 시선을 거기다 꽂기 위해서 말한 것이지 제가 스님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불교 스님이 되려고 동국대학 철학과를 나온 사람이 되잖아요. 스님이 되기를 결심하고 경대를 간 사람이에요. 저는 왜 카드리고 왔겠습니까? 김수환 죽이김같이 어둠 속에 다른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천주교인 거예요. 저는 스님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천주교 같았습니까? 천주교가 자기 목이 날아도 망나니 앞에 목이 날아가도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순교했기 때문에 제가 천주교였습니다. 다 거짓말을 해도 신부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요. 신부는 절대 목이 날아도 절대 바른 말할 것이다. 정의를 사실 것이다. 그리고 고난받고 힘든 사람의 편이 될 것이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슬픈 사람에게 같이 눈물을 흘려줄 것이다. 바로 이것은 천주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불교는 그를 못합니다. 어영불교, 호국불교가 아니라 어영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는 거의 목사들이 아니라 예수 받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별로 없습니다. 알고 보면 진짜 훌륭한 목사들이 대중에는 있는데 아주 아주 드뭅니다. 만 명 가운데 한 명 찾기 힘듭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세월호 학살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이렇게 불러야 되고요. 그리고 왜 학살이 아니라면 사고라면 왜 진상규명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범인이기 때문에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무슨 눈치를 봐야 된단 말입니까? 세월은 학살이고 악업에게 이기됩니다. 세월은 학살입니다. 따라서 이 정부를 타도해야 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네, 역시 시원시원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좀 더 가열차게 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고 싶으신 분. 눈물이 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부를 못 여쭙었어요.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그리고 많은 분들 여기 같이 늘 공감해서 미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가지고요. 97년생.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기도하고 이사밖에 못 드리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97년생이 아이들한테 무엇을 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볼 때 아 우리 예수님 없었으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믿고 또 그냥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뿐입니다. 여기 항상 지켜주시는, 저는 뭐 감옥에 콩나듯이 오는데요. 항상 지켜주시는 신부님들, 또 후배자들, 참 그리스도인들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려야죠. 오늘 복음 입장도 하나 읽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그대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뽑으신 바닥은 귀한 봄을 삼아 깊은 곳에 감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둠 환히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기쁨과 희망 나누는 이별하는 주님 뜻 펴주십시오. 빛을 주기로 달려드는 어둠의 세력 가운데 빛으로 사는 것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빛이 아니라고 빛이 될 자격이 없다며 쓰러지고 싶을 때 당신에게 불을 놓으신 분 생각하십시오. 한줌채가 되어 당신의 모든 것 사라질 때까지 빛으로 당신을 모든 이에게 나누십시오. 당신의 사라짐으로 온 세상 환히 밝히고 환한 온 세상 가득히 품에 안는 영광을 누리십시오. 사랑스러운 그대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당신은 온 세상에 드러나야 할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네, 내일도 이곳에서 7시 미사가 봉헌이 됩니다.